어디로 가는 걸까요? 수지에 있는 제네시스 스페이스라는 전시장입니다. 제네시스만 전시하는 곳이고요. 안에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세하게 찍어 놓을 걸. 그때는 유튜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밖에 찍질 않았네요. 아무튼 제가 다녀온 국내외 차량 전시장 중에선 단연 응대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막 살짝 쫄았습니다. 그때 제네시스 전시장을 가서 제품을 봤더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성수동 쪽에 있는 영업소에 가서 계약을 넣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렇죠. 2.5 터보의 사륜구동 19인치 휠 넣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넣고 파퓰러 패키지 플러스 2열 컴포트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색깔은 카본 메탈 하나 브라운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 시트로 해가지고 7,17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업소 측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2021년식으로 하면은 6월달 정도쯤에 나오는데 2022년식으로 하게 되면 소폭 가격이 인상되고 몇 가지 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2022년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형이 140만원 인상이 됐다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얼만큼 인상되었는지 파악하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알아본다고 해서 네가 뭐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그 부분 내가 깎아줄게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지들이 그렇게 받겠다는데 과연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만 알아보고 제가 선택한 옵션으로 했을 때 차량 가격이 얼마나 상승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기본 가격이 20만원이 올랐답니다. 동승석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가 됐고 뒷좌석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렇게 얹어 놓는 게 되고 뒷좌석에 USB 포트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쪽에서 또 뭔가가 또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필터 뭐 신규 적용됐고 그 다음 기타는 브레이크가 뭐 바뀐 것 같아요. 4P로 그 다음에 뭐 스티어링 휠 뭐 이런 것들 고스트 클로어 이거 같은 경우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는데 로직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HUD도 개선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됐다고 홈페이지에도 뜨는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한번 볼까요.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한번 똑같은 사양으로 한번 견적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모델 G80 견적 내기. 자, 가솔린 2.5 터보 사륜구동, 그 다음에 메탈릭 휠은 휠이 좀 늘어났네요. 사양이 먼저 번에 이거 있는데 여기는 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전륜 모노블록 스포피 해가지고 이쪽에서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그니처 셀렉션 2 다음 자, 파퓰러 패키지 플러스 2열 컴포트 패키지 2 이걸 넣었고 다음 파노라마 선루프 넣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넣었고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자, 다음 예상 가격이 7,340만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그때 보내줬던 그 메일 이것이 맞는 것 같네요. 7,340만원. 가격이 140만원이 아니고 무슨 140만원보다 더 나오겠는데요. 일단 주문은 넣었으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 가격이면 벤츠나 BMW를 사지 왜 국산차를 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벤츠나 BMW 특유의 그 핸들링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주행 질감을 느끼기에는 지금의 사계통 엔진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00cc는 1억대로 너무 비싸고요. 이 클래스의 경우 장거리 운전 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하네요. 정떨어지는 벤츠코리아의 가격 대비 형편없는 옵션질. 아, 이건 정말 한국 사람은 완전 호갱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 다시는 벤츠 뭐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번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아, 정말 뭐 쇳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 BMW의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너무 사골이죠. 예,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BMW의 핸들링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 열망이 확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BMW의 묘미를 느끼려면 한 3000cc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특히나 두 차량 모두 뒷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내비게이션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등 여러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벤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벤츠 내비게이션은 그냥 내비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BMW의 내비게이션도 좋아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외제차 내비게이션은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능을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비가 많아지면서 시스템 오류 또한 빈번해지는 추세거든요. 외제차의 경우 오류의 정도와 개선이 아무래도 국산차만큼 대응이 되질 않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면 예약 잡기도 정말 힘들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 돈이 없어서 이거 산 거예요. S클래스 사고 싶었어요, 저도.